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고 또 각 사람마다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시간도 좀 별개로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은 뭐 아주 일찍부터 재능을 꽃피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또 대기만성이라고 아주 늦게 네. 우리 생각에 늦게 네. 꽃을 피우는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네. 그 순탄한 과정만 살짝 겪고 빨리 재능을 꽃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예. 사실 긴 시간 연단과 훈련을 통하신 분들은 정말 깊은 내공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모실 이분은 나이가 이렇게 많은 분은 아닌데 정말 많은 연단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연단 후에 꽃을 피우는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좀 특별한 분의 사연을 또 삶을 저희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에 봬도 더 젊어지신 것 같네.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그 SBS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죠. 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스타킹.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야식 배달부로 나갔습니까? 네. 야식 배달부 테너. 네. 네. 야식 배달. 어떤 이유로 거기서 초청을 받게 됐습니까? 프로그램에? 제가 그 야식 배달을 하면서. 예. 저희 사장님이랑 7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네.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노래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제 핸드폰에다가 그 녹음해 놓은 거를 네네. 한번 이제 들려줬는데요. 아, 본인의 노래를. 예. 예. 자기가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뭐에 씌운 사람처럼 네네. 갑자기 PC방에 가가지고 제 사연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있다가 거기 작가님한테 연락이 와서 야, 출연을 하게 됐죠. 사장님이 그 성악에 대해서 네. 조금 조예가 있는 분이네요. 이 정도면 뭐 방송 출연을 할 만하다는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 평소에 성악을 듣는 거는 아니었는데요. 그냥 왠지 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늘 보는 분들은 네. 이런 정도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겠죠.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처음에는 그 안 나간다고 해서 이제. 왜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 작가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노래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관두게 되고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네. 이제 느지막히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일반인이시니까 네. 음악하기 전에 그런 분들은 방송에 출연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긴장이 돼 그런가 봐요. 뭐 용기를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성악 공부를 하시다가 쉬시게 된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학교 이제 성악과를 다니면서 예. 잠깐 그 음악 생활을 했었는데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학까지 간 거예요? 대학에 성악으로 네, 대학 갔다가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네. 공부를 우선 중단하고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거군요. 네. 네. 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다시 부르실 때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오래 쉬어도 되나요? 성악과 교수님께서 네. 오히려 오래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이제 목에 무리가 안 갔기 때문에 아하.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목청이 살아 있었군요. 네, 연습 뭐 많이 한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상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방송 출연하기로 했나요? 결국은? 예, 그 한 처음에는 그 제가 떨어졌다가 예. 네. 오디션을 봤는데 네. 그때 델라 판타지아가 유행하던 그 시즌이었는데 예. 저랑 이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조금 기다려보시라고 했는데 전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속이 많이 상했었죠. 근데 한 달 있다가 한가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프로가 또 진행이 돼서 출연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면 무슨 곡을 불러달라는 것도 그쪽에서 지정을 합니까? 그때 제가 이 그 곡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슨 노래 하셨어요? 아,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뭐 하셨어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네슨도르마. 네슨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 예, 이제 폴포츠 씨가 불렀던 그 곡을 제가 그때 불렀습니다. 야, 듣고 싶네. 폴포츠도 참 그 성량이 어마어마했어요. 폴포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그 녹화장이 막 까무러쳤잖아요 그때. 네, 좋았죠. 그만큼 스타킹. 그만큼 부르시는 거죠? 아니 연극 프로그램에서. 아 네. 네. 아, 그 두 번째 그 노래 부르셨어요? 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듣고 싶네. 그러니까요. 두 가지. 네. 뭐 그 노래 그 성악곡을 부르면 뭐 그 녹화장이 네. 막 술렁이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분위기가? 네, 그때 그 교수님도 그 눈물을 흘려 주셨고, 네네, 그 조혜련 씨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조혜련 씨는 뭐 대학 선배라 또 반응 중 거 아니에요 또?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아니 근데 배달하시면서 배달 가서 노래를 하신 거예요? 아 이제 배달을. 하는 건 이제 저녁에 야간이니까요. 누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하면서 바람을 쐬가면서 이렇게 배달 가시면서 예, 바람을 쐬가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뭐 저 고층을 올라가면 네. 이제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그럴 때 한 번씩 엘리베이터 속에서요? 재밌다. 그 아파트 울리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20층까지 어떤 때 올라간다는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노래를 했는데요. 1층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쳐다보고 아 우리 아파트가 요즘 경비가 없다 그러는데 뭐 그 무슨 여기다 오디오를 하나 달았나 그러면서 위아래를 막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네네. 그런 일도 가끔 있었고요. 이야. 사실 그 방송이라는 게 한번 제대로 타고 나면 뭐랄까 인생이 바뀐다 그럴까. 그 좀 하루아침에 뭐가 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제 인생이 그전에는 이제 오직 일만 하던 시기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일은 그만하고 노래만 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됐죠. 네. 근데 방송 나간 다음에 무슨 섭외 요청이 온다든가 뭐 어떤 전화들이 많이 와요. 어때요? 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그 시청률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지 그 70년 만에 폭설이 그날 녹화하는 그날 당일 첫날 왔었습니다. 네네. 시청률이 많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곳에서 또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데서 연락 옵니까? 일단 처음 제가 이제 그 했던 그 방송국 말고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들도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거기를 가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던 곳이 수원이었었는데 참 조금 웃긴 얘기로 아니 제가 좀 되게 좀 짜증이 났었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시켰길래 저희 서울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보고 애국가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행사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해에 있는 애국가는 3.1절, 제헌절, 6.25, 광복절 때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좀 경험도 해보고 실제 이제 영국의 폴포츠 시 내한할 때도
매번 제가 전국 투어도 같이 했습니까? 네, 같이 하게 되고 네. 그런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됐죠. 우와. CF도 물론 하나 찍었고 들어오긴 했지만 찍지 못하셨고 네, 아직 제 일을 해주시는 분이 그때 너무 세게 부르셨는지 어쨌는지 그러셨구나. 다음 기회를 참 그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 그냥 뭐 겨울이 되면 네. 눈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폭설을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을 보게 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네. 마음속에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때가 방송을 처음 타신 거예요? 그 전에도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 네. 그 아, 대중가요 그, 무슨 예, 제가 어릴 적에는 대중가요를 좋아해 가지고요. 예. 대중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뭐 이제 슈퍼스타 K나 K팝이나 그런 게 아주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프로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제일 유명했던 프로가 제 기억으로는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프로그램. 거기서 제가 대상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타게 됐고. 그 몇 살 때 그러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그래서 제 친구의 여동생의 반에 제 팬클럽이 생겼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되면서 아, 좀 아주 그거를 처음으로 느끼게 됐었죠. 네. 그러면 노래를 아주 어릴 적부터 좋아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그 성악가가 되기 위한 음대를 가기 위한 그 공부 레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했었고요. 네. 저희 집에는 저에게는 특별히 이제 관심이 없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몇째 몇째? 저는 이제 누둥이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들은 이제 아주 브레인 공부를 잘하셨고 집안 환경이 어려웠지만 이제 장학생으로 다 그 뭐 학업도 마치셨고 그랬는데 저는 맨날 이제 노래나 불러고 다니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좀 싫어하는 그 좀 이렇게 그 단체 중에 단체라고 그러나 그쪽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클래식 하는 사람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래식을 보러 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기면 안 되겠다. 왠지 좀 이제 근엄해 보이고 왠지 좀 고지식할 것 같고 왠지 좀 그럴 것 같고 이제 음악도 왠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카루소란 노래를 처음 듣게 되는데 하도 졸음이 안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주신 그 CD를 듣고 이제 근데 왠지 이제 그 노래가 이제 그 제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제 가슴에 이제 큰 울림이 있었고 아 클래식을 한번 나도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서 클래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면 고등학교 때쯤에 그 정도의 노래 실력이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교회 다니셨잖아요. 교회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나 특히나 한번 성악해보라고 많은 분들이 권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남 걱정을 이제 많이 해주시지만 정작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지만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분들이 좀 적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권해주시는 거는 많았는데요. 정작 제 주위에는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던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중가요나 맨날 부르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늦지막히 제가 또 레슨을 받게 되면서 학교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레슨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건 얼마 안 받으셨네요. 네, 거의 3학년 후반기 한두 달 좀 받고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시련이 찾아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아주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장학생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비판은 다 아시는 아주 그냥 칭찬보다는 이제 아주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제가 상장을 받아오니까 아, 얘는 날 닮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라고 동네 분들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서 새벽 4시 반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 성함을 대시면서 좀 이상 지금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네. 얼른 회사로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렇군요.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물청 택시 기사님들 물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택시가 여기 있었고 택시가 몇 대 있었는데 그 새벽에 겨울인데도 이제 물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의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멀리서 이제 왠지 행동이 조금 어설퍼 보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 어머니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셨고. 때 이제 물을 이렇게 택시가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맨바닥에다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서성이면서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어보니까 말도 좀 그 하루 만에 이제 장애인이 되신 것처럼 되게 좀 안 좋아하시고 안 좋으셨고 어눌해지셨고 그리고 제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차들이 있었으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네. 그럴 여건이 못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누가 병원을 딱 모시고 갈 상황이 그랬다든가 그리고 뭐 거기서 누가 일하는 사람을 챙겨주는다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하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쩌면은 그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뭐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그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또 어머니가 또 희생을 많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좀 없게 됐군요. 예, 그 제가 마음이 굳질 못했는지 제 계속 아프시고 집안 환경이 어려운 거를 알게 됐을 때는 네. 제 음악을 계속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맞아요. 음악 전공하려면 레슨도 받아야 되고 돈도 좀 들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게 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직업이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뭐 있을까요? 제가 택배도 있었고 노점상에서 옷 파는 것도 있었고 토스트 그리고 뭐 치킨집 피자집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잠깐 일해왔었고 저녁에 야간에서 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 대리운전 뭐 그런 일들을 했었어. 아니 무슨 섬에도 가셨어요? 섬에요. 예. 섬에서 뭐 하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아 제가 또 여수 밑바닥에서 네. 새우잡이 배도 한번 탔었어요. 왜냐면 이제 돈을 그 세상 물정을 워낙 모르다 보니까. 예. 남들이 이제 돈을 번다는 그런 것을 무작정 생각을 해서 네. 배를 탔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막 일을 하더라고요. 네. 배에서? 네네. 네. 벌이 괜찮아요, 그게? 보통 100만 원, 150만 원 벌 때 제가 듣기로는 300 이상 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는 한 열흘? 너무 힘들었어.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배 타는 직업이고 두 번째가 택배일이고 뭐 그런 다짐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쵸. 택배도 뭐 참 힘들다고. 예. 학교 다니다가 사회 나와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럴 텐데 그래도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노래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항상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네네. 있었습니다. 자리 잡아 있었고, 뭐, 언젠가는 있겠지. 그런 생각이 항상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학교 떠나게 되고, 음악도 떠나게 되면, 또, 새우젓배에도 가게 되고 그러면, 네. 교회를 조금 멀리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뭐,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뭐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네. 제가 이제 비정규직 일이다 보니까 예. 아, 주일날에 가장 바쁘죠. 그러니까.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 때문에서라도
오히려 주일날에는 그 일에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을 때 네. 다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깊어지는 그런 말씀이나 계기나 그런 일도 있었을까요? 네, 네 제가 한 일곱, 여덟, 한 거의 한 열 몇 가지 직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다섯 가지가 제가 14번을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14번을 망한 거고 15번째 직업이 야식 배달부였는데요. 14번을 망하면서 제 통장에 그 공이 몇 개인지 세기도 어려운 그 마이너스의 금액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로. 제가 그 당시에는 노래에 대한 열정을 뒤로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그 뭐 특별히 정확한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노래를 다시 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러자라는 것 때문에 하루에 정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일하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네. 세 가지 직업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하루에,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새벽에 하는 새벽 일, 그리고 낮에 하고 저녁에는 뭐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토스트 가게도 하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나머지 일을 해봤는데요. 어느 날 그 통장 우연찮게 뭐 그 빚이 많은 통장을 보게 됐고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남들은 그 시기가 힘들었지 않았냐 그러는데 사실 힘든 사람은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힘들다라는 생각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힘들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제 머릿속에 생기는 순간 아 인생을 관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는 거를 문득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좌절이란 단어조차도 좌절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그것을 이겨낸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면도날을 저도 모르게 가져가지고 이 뒤쪽을 한번 걸어봤어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제 행동을 지배하는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해봤는데도 문득 그 순간에도 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분노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아니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갔지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라고 제가 저도 모르게 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제가 얘기할 상대들도 오직 음악하는 사람이었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었고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도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앞으로 지낼 사람도 다 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없으니까 제가 문득 제 입으로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제 귀에서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그런 음성이 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제가 성공하려고 도와주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네가 아무리 친해져도 아무리 어울려도 결국은 니네 걱정이지 나한테 무슨 위로를 해주겠냐 그런 마음속에 다들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왠지 좀 의지할 곳이 생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려워지고 힘든 일을 막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나오고 나서 형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형님들도 네네.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예. 각자의 그걸 했기 때문에 몫에 살아나가시느라 그럼 네. 그럼 네. 각자의 삶이 또 다 고단하죠. 네 그렇죠. 제가 또 예. 거기에 또 얘기할 만큼 또 하기에는 알겠어 무슨 말씀인 거 알겠어요. 네. 근데 오늘 뭐 그 노래 얘기도 많이 하고 성악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기다릴 것 같은데 한 곡 듣고 싶어서 네. 네. 괜찮으시면 네. 한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앨범도 되긴 했지만 네. 찬송가를 하나 냈습니다. 아 좋죠. 찬송가를 네. 냈는데 찬송가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하나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제 스타일대로 네. 또 제 일을 도와주는 저희 아내가 작곡가라서 자꾸 그분이 편곡을 해주셔서 또 이제 그 곡을 한번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미성이세요. 그러네. 네. 지난주에 그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설교는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 좋은 성가는 성악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 성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랬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네. 정말 그 은혜를 떠올려서 저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김승희 씨를 안 떠올리고 은혜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성가죠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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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마음을 담아서 불러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저는 뭐 어떤 그 성악가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 어떤 성악가요? 먼저 들어보려고 지금. 네. 제가 좋아하는 안드레아 보찰리. 네, 봤잖아요. 한국성 씨. 안 씨. 안씨? 아, 예. 안드레아 보찰리가 좀 떠올랐는데 네. 네. 좋아하세요? 아 김승일 아니면은 제가 이름을 먼저 댔을 때 제 음악을 듣는 그 순서보다 네네. 아 제 음악을 먼저 들었을 때 아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이 또 다른
뭐 다른 게 있어? 뭐 또 다른 게 있어? 하는 그런 거가 또 진정한 음악인이니까 뭐 그런 그 제 롤모델 중에 한 명이죠. 네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보고 나서의 감동 전에 음악만 듣고 감동을 줬을 때 그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뭐 클래식이나 뭐 찬양이나 또 대중적인 음악도 다 같이 아울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많이 또 제가 레퍼토리도 연구 중이고요. 네. 네. 뭐 1집에 넣었던 것도 그렇지만 파페라가 이제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그런 음악이니까요. 제가 또 파페라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제 스타일대로 이제 맞게 또 그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음악들도 그리고 클래식 곡들도 일단은 대중 없이 음악이 있는 거는 그렇죠. 그 없는 아니죠. 거니까요. 네. 대중들에게 많이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어느 음악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네네. 그러려고 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도 그 못다 이룬 이제 제가 음악 공부도 더 하고 싶은 욕심에 클래식도 더 배우고 있고 예. 그 클래식이 또 이제 이 대중가요랑 연결이 될 때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좋죠. 뭐 성악에만 완전히 심취해서 그 길로만 가서 어떤 그 명예로움도 있지만 네. 그 넘나들면서 대중가요 또 파페라 클래식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고 네. 기쁨을 주는 거 그것도 대단한 탤런트예요. 파페라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면서 예. 그냥 여러 장르를 하면 파페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예. 계셨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외국에 그 해외 공연, 미국의 공연도 가게 됐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공연을 보게 되면서 그분의 주인공 하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클래식을 먼저 클래식 발성을 하고 뮤지컬도 네네. 하게 되고 뮤지컬 하는 사람이 대중가요 발성도 배우면서 다른 음악도 한다. 그런 게 클래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음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음악을 위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네네. 다른 장르도 공부한다는 거를 제가 또 뭐 한번 보여드릴 날이 언젠가 있으면 네네.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를 고집스럽게 가는 것도 좋지만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능력이 되는 것은 능력 되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럼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길 열리는 대로 다 하고 싶으세요? 뭐 나이 들어서도 이제 무대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네. 제 뭐 타이틀을 걸고 그 공연을 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김승일 쇼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네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요즘 그 방송 프로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예. 그 불의 명곡에서 한 1년 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 대중가요지만 대중가요의 그 뮤지컬 연출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이제 상황이 이제 그 뮤지컬 분위기로 바뀌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제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작가님께서 요즘에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걸 그렇죠. 알게 됐는데요. 네. 그분들이 물론 대중가요 분들이 그렇게 하셨지만 클래식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연출이 있다면 네네. 조금 더 이제 그 퀄리티 있으면서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예. 들 그런 무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시련을 막 겪어 오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죠. 네. 네. 아직도 그렇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일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아마 자기가 일이 자기가 잘 됐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마 그 자기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 건데요. 물론 반대로 힘드신 분들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거라고는 아마 자기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 터널이 있었음을 알게 되듯이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마음의 안식을 그런 거를 느꼈듯이 네네. 그 하나님께 좀 의지를 한다면 그 언젠가 계속 가면 물론 세상적으로도 그 터널을 지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 쉬운 방향으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 네.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보다도 또 우리 김승희 씨 같이 직접 어려운 상황을 겪고 새로 태어난 분들의 말씀이 참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노래 감사하고 네.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죠. 김승희 씨 같이 그 어려운 지경이 돼서 그런 형편이 돼서 아르바이트 직업을 15개씩 전전하면서 오늘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많은 분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승희 성도님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불평을 하더라도 네,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네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게 터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잠시 후 달려가면 바깥으로 나간다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